오늘은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골프를 이제 효율적인 스윙을 많이 하면서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세게 못 치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스윙을 하면서 깨닫는 게 결국에는 뭐 제가 나 예전에 막 했던 것들이 제 독학이고 제 생각이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이제 그 길을 가신 뭐 프로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뭐더잘 알겠죠? 그죠? 예,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이 뭐 예전에 이제 헤드 느끼는 것도 쓸데없다 그래가지고 뭐 그립을 요렇게 때리고 요런 것들도 그 이론이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나 프로님들이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.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. 근데 저는 저의 영상은 항상 90타, 100타, 80타 후반만 돼도 일단은 뭐 자기 이론이 생겨가지고 남말안 듣습니다. 어떻게 하면 쉬운 것만 찾지? 이거는 이론이랑 틀렸어. 틀리고 쉬운 것만 찾으러 다니거든요. 근데 90타, 100타는 무조건 어떤 건든 도움이 되려면 무조건 찾습니다. 막 해보죠. 예, 그런 사람들한테 90타, 100타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골프가 쉽게 헤드 느끼는 것도 헤드를 무겁게 있던 느끼려고 이렇게 하면 백스윙도 느려지고 뭐안 되거든. 공을 칠 준비를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뭐 제가 가진 90타, 100타를 벗어나면서 80타 중반, 80타 초반 싱글 이렇게 내려올 게 과절이에 제가 느끼기에 좀더 쉬운 방법을 설명했지만 결국엔 저도 실력이 자꾸 오르고 특히 효율적인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 헤드를 느끼는 게뭐 제일 중요해지죠. 뭐 프로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.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거는 헤드 무게를 느껴라고 하는데 마냥 헤드 무게가 이렇게 드니까 무겁다.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느껴서 이렇게 백스윙을 천천히 하고 무거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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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라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헤드가 다니는 길 그리고 이 헤드의 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, 그거에 따라서 이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느끼려면 이제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면, 눈 감고도 골프는, 프로들은 눈 감고도 공을 친다라고 하죠. 그죠? 리키 파울러는 항상 드라이버 연습하고 한 나머지 10개 정도는 눈 감고 드라이버를 친다라고 하더라고요. 훨씬 잘 치겠죠. 일반 아마추어보다. 그래서 눈 감고도 내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헤드 자체가 어떤 식으로 닫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, 열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, 그냥 똑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, 아니면 열렸다가 다 내려오면서 닫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슬라이스를 내려면 열리면서 계속 열리고, 뭐 로브샷 하려면 이런 것들을 내가 이손 감각으로 결국에는 다 느끼고, 어지러운 거 만들고, 이 페이스를 돌리는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야 구질도 만들고 헤드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. 결국에는 헤드는 열렸다 닫히거든요. 퍼터처럼 그냥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빼는 그런 이제 스트로크가 아닌 이상 아무리 이게 릴리지 않으려고 똑바로 올리면 똑바로 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언이란 헤드 자체는 전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. 그거를 조금 방지할 뿐이지 무조건 회전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.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이 헤드 무게가 결국에는 잘 보세요. 이렇게 딱 똑바로 서 있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떨어집니다. 그리고 여기서 45도를 넘어서는 한 60도 정도가 한 60, 70도 정도 됐을 때는 이쪽으로 떨어져요.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쪽으로 올리는 힘도 힘들고 이쪽으로 올리는 힘도 힘듭니다. 둘다 힘들어요. 요런 이제 헤드 무게는 제 이제 강프로 친구한테 배운 게 여기 있는 무게가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헤드 무게라고 하더라고요.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묵직하니까 들어가지고 이제 헤드 무게가 아니고.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. 저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려고 지금부터, 오늘부터 뭐 계속 이제 맞추는 연습을 해보려고. 그게 뭐냐면, 눈을 가리고, 보통 프로들이 이렇게 돌리는 걸 많이 하죠. 돌리는 거. 이렇게 돌리고 넣는. 그게 또 돌리는 것도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거든요. 돌아가는 그 느낌.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서 그냥 돌려봅니다. 제가 눈 감았어요. 그러면은 지금 딱 잡은 상태에서 보자. 요렇게 이제 해보고 요런 느낌이 이제 제가 이 페이스의 각도를 맞출 수 있으면은 이 힐, 제가 아직 안 만질게요. 눈 감고 있어요. 힐이 토 부분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냐를 맞출 수 있으면은 이 헤드 무게나 아니면 헤드의 궤도, 헤드의 방향, 열리고 닫히고를 정말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요렇게 돌려보면은 지금 뭔가 느낌이, 눈을 안 떴습니다. 지금 실로 뜨는 거 아니에요. 뭔가 이 샤프트를 일자로 요렇게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예. 그러면은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
중앙에서 잘 보세요. 왼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. 받치는 느낌이 안 들어요. 근데 헤드가 이쪽으로 열리는, 원래 가만히 세워놓으면 열린다고 했죠. 열리는 방향으로 떨어지면 일정하게 이 정도 떨어져서 그 다음에 더 내려가는 성질이 좀 별로 없어요. 이게 여기서 버티는 성질이 성격입니다. 수평으로. 이게 헤드 무게가 이렇게, 이 헤드 무게와 이 샤프트 무게가 일치화되는 게 약간 수평의 개념이 들어요. 그러면 이런 느낌 자체가, 제가 느낀 느낌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떠받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헤드가 있지 않냐, 그런 이제 약간 요 정도 각도로.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아직 눈 떠서 막 틀리면 이제 쪽팔리는 거죠. 딱 틀려, 오! 요렇게 돼 있죠. 그죠? 그러면은 잘 보세요. 여기서 그립을 놔도 이게 잘 떨어지는, 손을 잡고 그냥 뚝 떨어뜨려 보면은 요렇게 하면 이 헤드가 잘 안 떨어집니다. 근데 이쪽에서 손을 놓으면은 금방 떨어져요. 여기 이렇게. 그래서 떨어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받치고 있는 느낌이라든지, 그거는 헤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내, 이 헤드가 이 샤프트와 내 손을 딱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. 그럼 다시 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된, 완전하게 세밀한 각도는 못 맞추겠지만 그런 느낌은 이제 열린 느낌이죠. 이제 헤드가 열린 느낌. 그리고 이제 돌려봅니다. 돌려서 잡았다. 어? 그러면은 보자. 아 이거 맞추기 어렵네. 약간 헤드가 어떤 느낌, 돌려봐야 되나? 약간 돌려보면은 여기서 헤드가 무게가 증가하고 떨어지고 증가하고 떨어지고 약간 왼쪽 밑에서 이 헤드 토의 무게가 약간 느껴집니다. 이렇게 샤프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열린 거, 오른쪽에 무게가 느껴지면 열린 거, 왼쪽에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면 닫힌 거. 네. 근데 여기서 약간 돌려봤을 때 닫힌 느낌이 약간 왼쪽에 있는 무게감이 느껴져요. 그리고 이게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이미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. 근데 맞는지 모르겠, 딱 떴을 때 에이씨 틀렸네. 이게 약간 올라가 있네요. 근데 닫혀 있는 건 맞는데, 왼쪽에서 무게가 느껴지면 맞는데, 제가 생각한 느낌이나 제가 생각한 각도보다 오히려 좀 더 서 있네요. 요렇게 가면은, 잠깐 조금만 내려볼까요, 그러면? 내리니까 또 무게감이 확실히 달라지네요. 무게가 더 무겁네요. 요렇게 서 있으면 좀 가벼운데, 요렇게 떨어지니까 묵직하네요. 예.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, 제가 나중에는 눈 감고 딱 돌렸을 때 그 각도까지도 맞출 수 있으면은, 요렇게 돌렸다.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열린 상태. 아니네, 떨어졌네. 요런 것들도 알 수 있으면은, 진짜 눈 감고도 이 헤드 궤적이나 아니면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것들도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 한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좀 연습을 해보려고. 그래야지 이 자꾸 이 헤드를 사용하는 방법,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게 이 통째로 느끼는 게 아닌 이 앞부분에 무겁게 해놓은 이유가 있거든요. 이 무겁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 다 파면 돼요. 근데 굳이 이걸 안 파고 이걸 앞에 무겁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 요거를 이제 잘 느껴라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 저는 이제 제 친구 강프로한테 배웠고. 그래서 요걸 자꾸 느끼고 내가 각도에 따라서 어디든 놓고 요거를 이제 느끼다 보면은 제자리에서도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내가 확인을 안 하더라도 어디에 헤드가 있고 어디에 헤드가 있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어디에 지금 열려있고 어디가 닫혀있고 임팩이 되면서도 뭐 닫히면서 아니면 열리면서 그런 것들, 피니시 들어가는 길, 그리고 이게 가장 가볍게 갔다가 가볍게 오는 길, 요런 것들도 제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냥 연습할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요거를 하다가 보면 아 진짜 헤드 무게가 어느 거구나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오늘부터 저는 이제 10분씩, 하루에 10분씩 한번 해보려고. 10분이 굉장히 길어요. 라면 3개 끓일 시간이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